뉴스 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어제 가상화폐를 접목한 모바일 게임 유나의 옷장에 대해 등급 재분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가상화폐를 활용한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첫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건데요. 정보과학부의 조은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의 옷장 게임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상화폐가 접목됐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게임과 어떤 가상화폐 접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 시간에서도 많이 다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이제 유나의 옷장이라는 모바일 게임 얘기를 좀 하자면요. 일단 유나의 옷장 같은 경우엔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이제 조합을 해서 남녀 캐릭터를 코디해주는 그런 모바일 게임인데요. 드레스 코드를 주어주고 이제 그 미션을 통과할 때마다 레벨이 올라가고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 더 많은 옷을 입힐 수 있게 되는 이런 게임인데요. 디자이너가 돼서 이제 뭐 자기가 직접 디자인한 의상 디자인을 상점에 내다 팔 수도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을 가상화폐를 접목한 겁니다. 유나의 옷장에 적용된 가상화폐는 이더리움 기반의 그 가상화폐 픽시 코인인데요. 중국 게임 개발사인 픽시에서 ICO를 통해서 발생한 가상화폐인데 뭐 미국이라든가 벨라루스 등 해외 거래소 두 곳에 상장되어 있다가 지난달에 국내에 거래소인 그 지닉스라는 곳에도 지금 상장된 상태고요. 이렇다는 거는 이제 게임을 열심히 해서 게임 머니를 벌게 되면 실제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건데 게임위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좀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청소년들의 그 무분별한 가상화폐 거래를 막기 위해서 실명 계좌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진입장벽을 높인 그런 상태인데 유나의 옷장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 이용과 게임이다 보니까 정부의 입장과는 좀 상충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 거래를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또 접근이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 재분류 결정을 내린 건데 이런 아이템 거래 현금화라고 한다면 리니지M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템 거래소에 대한 이야기도 좀 시끌시끌했었고 결국 이제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까지 받아왔었는데 좀 이런 부분이 계속 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리니지M 같은 경우에 작년에 청소년 불가 판정 받았던 그 측면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그 아이템 거래소와 좀 유사하다라는 측면이 있어서인데요. 예. 게임에는 이제 유료 재화가 아닌 게임 내 재화를 사용한 그런 거래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15세 판정을 내리고 있고 리니지M처럼 유료 구매가 필요한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는 청소년 불가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이템 거래 콘텐츠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법안 개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가상화폐는 이제 법적 테두리 막 박해 있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사행성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바다 이야기에서 좀 연장선상에서 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 상태고요. 예. 다만 업계에서는 이제 사행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게임 기획의 문제일 뿐이지 가상화폐를 적용했다고 해서 뭐 사행성이라든가 도박성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자면 게임업계와 어떤 가상화폐 간의 연계가 좀 간간히 들려오고 있는 소식이고 관심도 그만큼 많은 것 같은데 글쎄요, 아이템 거래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주목하는 게 이걸 대세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여전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지 업계 분위기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지금 블록체인이나 뭐 가상화폐를 적용한 이런 류의 게임은 지금 유나의 옷장이 처음도 아니고 예. 이미 지금 나와 있는 게임들도 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임인 고 크립토봇도 나왔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엠게임과 한빛소프트 같은 국내 게임사 역시 가상화폐 사업 진출을 이제 선언하기도 했었었고요.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제 게임을 블록체인 기술이나 코인을 적용해서 이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사업화할 수 있는 이런 분야로 게임을 지금 꼽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제 그 두나무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블록체인 연구소장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 우리나라가 콘텐츠 서비스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출시할 때 가장 좀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분이 이 결제 수단이다 이런 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이제 이런 고민 없이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결제할 수 있는 그리고 서비스도 글로벌 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게임을 꼽았던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대는 되게 높은데
이번 게임의 결정으로 이제 개발사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된 이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게 됐고요. 예. 일단 게임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해당 게임사에 이제 통보를 한 상태고 소명을 받아서 이제 추가로 이제 재논의를 진행할 그런 예정인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청불 판정을 받은 리니지M 같은 사례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가상화폐 적용을 하게 된 이런 게임들은 역시 비슷한 판정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자체가 새로운 기술이고 산업이다 보니까 관련해서는 좀 부침이 많은데요. 현재 이와 관련해서 게임업계 상황까지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조은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